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간장 영상진단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맹이 책입니다.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 비롯해서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저술하신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승리과 병리 병태 제2판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선천성 간내 맥간 이상과 변이에서 첫 번째 A 간내 문맥계의 선천성 이상과 변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했는 게 3페이지 요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간내 맥간 이상과 변입니다. 간내 문맥계의 선천성 이상과 변이입니다. 간원삭, 리가멘트 테레스는 담낭상 우측에 보이는 우간원삭은 그렇게 보통 좌측에 보이는데 우측 간에 원삭이 보이는 수가 있죠. 리가멘트 테레스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간 내 문맥이 통상 내의 내측구역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에서 포까지 영향함으로 외과적 절제시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가멘트 테레스가 S4와 S3 사이에 있지 않고 우측 간에 있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에 2가 됩니다. 그림 1에 2가 되는 정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우간 원색입니다. A가 조형 CT상 간상단상입니다. 통상의 간 원색에 합류하는 문맥 좌지, 문맥 좌측지가 레프트 브랜치가 백색 화살표입니다. 요 백색 화살표 요 부분이 좌측에 보여야 돼. 이쪽에 보여야 되죠. 근데 우측에 보입니다. 이 좌측이 아니고 우측에 위치하고 여기에 간 원삭이 리가멘 원삭이 합류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문맥 정구역지에 우측에 보이는 문맥 정구역지에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문맥 정구역지에 보면 간 원삭 요거는 간 원삭, 여기 좌색 화살표입니다. 좌색 화살표가 이렇게 좌색 화살표, 이것이 요겁니다. 여기 이제 좌색 화살표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구역지가 내측, 녹색 화살표, 정구역지가 요렇게 외측, 항색, 외측으로 가지를 분재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간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요쪽에 와, 오른쪽에 와 버렸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해. 요렇게 쏙 들어갔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 버렸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형 CT를 한번 보겠습니다. B가 조형 CT 축 요거는 간상단상이고 요거는 조형 CT 축단상입니다. 문맥의 좌측지가 백색 화살표로 보입니다. 정구역 문맥지는 내측과 외측지로 나누어지고 말초에 간원삭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측 간원삭입니다. 그렇죠. 위치가 그게 리가멘텀 테레스가 레프트 아니고 라이트로 와 버리는 겁니다. 요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문맥결소로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학적으로 저행성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천성으로 문맥이 없다 이랬는데 사실은 문맥이 없는 게 문맥이 저행성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행성 1의 3의 그림 1의 3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1의 3의 여기 자, 문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맥이, 행성이 잘안 되는 거죠. 요거 정리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간의 문맥, 대순환, 단락. 문맥 결성은 사실은, 간의 문맥이, 저행성이 10살 남아입니다. 다이나믹시티 문맥 우회상에서 NPR, 사간상, 단사입니다. 문맥 주간이 하대정맥 우측 입구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문맥 주간이 포탈베인이 이렇게 하대정맥으로 하대정맥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간의 문맥에 혈류가 별로 안 가고 간동맥이 리버를 블라스프라이하게 됩니다. B 사진을 보시면 다이나믹시티 조영전 사진에서는 간 내의 문맥이 여기 어디가 문맥인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동맥 우회상을 해보면 간동맥이 확장이 됐으면 이런 거 간동맥이 됩니다. 간동맥이 보이고 간 내의 문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정맥이 보이시죠? 여기 간정맥이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겠죠. 간정맥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동맥이고 요거는 동맥이고 요거는 정맥, 간정맥이 이렇게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간종괴가 요렇게 의심되는 간종괴가 요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NH로 진단했지만 주변간과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면 이 농도하고 이 농도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동맥상에서 그 농도가 농염되는 인핸스먼트가 비슷합니다. 종괴는 평행상에서 주위 간보다 저흡수로 보입니다. 여기 주위 간보다 저 소위 말하자면 워시아웃과 유사합니다. 간의 동맥하에서 FNH 소견이 수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 우회상에서 고흡수와 그 평행상에서 등신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보통은 이제 FNH가 동맥 우회상에서는 고농도로 보이고 평행상에서는 ISO 주의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이제 분맥 혈류가 없기 때문에 이 FNH가 결국은 동맥상에서는 ISO고 문맥상에서는 로우로 이렇게 틀리게 변형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잘 알고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내 문맥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익스트라헤파틱으로 이게 포탈베인이 바로 그만 션트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선천성 간내 문맥이 대순환로로 단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는 간내 문맥이 단락인데 요번은 간내 문맥의 단락 증례를 보시도록 다음 정례 사진입니다. 요 사진 한번 보십니다. 요것도 선천성 간의 문맥 대순환 단락입니다. 문맥의 저행성 10살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경동맥성 문맥 조영하에서 CT 상이고 간상단을 씁니다. 상장암막 정맥의 혈류의 대부분이 상장암 정맥의 대부분이 하장감막 동맥부터 경동맥성 문맥 조영하 CT 내장골 동맥을 부터 내장골 정맥을 통하여 문맥 대순환로 PS 션트를 일으켜 버립니다. PS 션트를 일으켜 그렇게 여기에 포탈 베인은 아주 가늘어지고 SMV가 있죠. SMV가 있고 SMV가 요렇게로 해가지고 션트를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경동맥성 문맥 조영하 CT에서 상장감막 정맥 혈류가 대부분이 하장감막 동맥 SMV의 혈류가 IMV로 해가지고 내장골 정맥으로 해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IV시고 요거 SMV고 IMV죠. 그 여긴 포탈빈입니다. 그 SMV 브라더 플로우가 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IMV로 해가지고 IMV로 해가 내장골 정맥으로 해가지고 빠져 IV실에가 빠져 나가 버리는 거죠. 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션트가 되겠습니다. 예, 문맥 저행성.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문맥 저행성. 그 다음에 그림 1의 5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내 문맥 대순환로 단락은 그 간내 문맥 아까는 간의 문맥의 션트죠. 간내 문맥의 션트는 단락은 첫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굵은 한 개의 간내 문맥과 하대정맥 사이에서 단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간정맥의 유입부에 직하로 유입하는 경우 많습니다. 굵은 한 개의 간내문맥이 하대정맥으로 가버리는 것. 그 다음에 한개 또는 여러 개의 혈관에 의한 문맥 말초지와 간정맥지와 단락이 이한 개의 간내구역에 국한되는 것. 세 번째는 단락로의 문맥류, 포탈베인 애뉴리즘을 동반한 경우, 복수 혈관에 의한 문맥 말초지와 간정맥지의 단락이 간의 양옆에서 보이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례 보시겠습니다. 증례는 그림의 1의 5가 되겠습니다. 1의 5입니다. 여기 1의 5죠. 사진을 키워 보겠습니다. 예, 1의 5, 요겁니다. 간내 문맥, 간정맥이 단락을 일으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CT, 문맥 우위상입니다. 문맥 우위상인데, 보시면 전상구역 문맥지 P8이 여기 전상구 문맥지 P8과 우간정맥 사이에 문맥 간정맥 단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단락을 일으키고 있죠. 단락. 문맥인데 간정맥하고 단락을 일으켜버렸습니다. 단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간정맥 사이에 있고 우간정맥은 확장되어 있습니다. 우간정맥이 요렇게 확장이 돼 요거는 문맥이고 요거는 간정맥이 요렇게 들어가죠. 문맥이
이게 바틱 베인하고 라이트 바틱 베인하고 션트를 일으킨 겁니다. 요 문맥이죠. 문맥이 이렇게 가고 여기 포탈 라이트 바틱 베인인데 여기에 션트를 일으킨 요 션트 이런 게요 부분이 되는 거죠. CTAP 3차원 구성에서 P8567과 우간정맥 사이에 다발성 문맥 간정맥 단락이 보여요. 요 단락을 익혔습니다. 여기 포탈베인이죠. 포탈베인하고 헤파틱베인하고 요 단락, 요 동글동글한 게 전부 다 션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션트죠. 이렇게 션트를 일으킨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전반부 첫 번째였습니다. 2회 1 강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